자, 그래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사와 과거형의 연결이 올바른 것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hit, 어쩌고저쩌고, run, runny, try, think, thought, plan, 중에서 올바른 것은? think, thought죠. think, thought, thought죠. 잠깐만요. 틀린 연결 좀 하고. 그러면 1번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얘는 올바르게 붙이면 hit이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다음에 run은 그렇다면 run이죠. run.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세 명. 알죠? 불규칙 동사 다시 시험 시작되는 거. 진짜요? 자, 불규칙 동사 선생님 왜 해야 돼요? 과거 시제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 할때 다시 한번더 동사의 불규칙 형태 3단 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try는 tried가 아니고 tried. 규칙 변화하는데 자음 플러스 y니까 ied 해야 되겠죠. 그리고 plan은 planned가 아니고 n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단모 단자 모자로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쓴다라는 거죠. 얘가 모자라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Oliver and I busy last weekend.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Oliver와 내가 어떤 상태였다? 바쁜 상태였다.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지난 주말에. 그렇죠. 지난 주말에 바빴었다. 그럼 Oliver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현재 시제였으면 뭐였는데? Are. We are인데 과거 시제니까? We were busy last weekend 해야 되겠죠. Oliver and I were busy. 되겠죠? I, 이 문제는 뭘 유도하는 거냐? I만 보고 뭘 써라 얘들아. Why 써봐. 내가 틀렸다 해줄게. 라는 유인형 문제죠. Oliver and I는 we니까 we were busy last weeken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빈칸에 맞은 것을 골라라. My little sister 뭐뭐뭐뭐 her shoes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tie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tie가. 그쵸? 네. 그럼 일단 여기 보니까 tie에다가 ing를 붙인 것 같은데요. 네. tie에다 ing 붙이면 어떻게 변하죠? 스펠링이 tying. 그러면 tying가 아닌 말도 안 되게 생긴 애들은 일단 절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3번 아니면 5번인데 그렇다면 3번하고 5번 중에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번은 왜 답이 못 됩니까? My little sister. 그렇죠. My little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she were가 아니고 얘가 답이 되고 싶었으면 어떻게 됐어야 돼? She was. 그렇죠. was를 했으면 답이 두 개 될 뻔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little sister is tying her shoes. 뭐 이런 시제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현재 진행. 그렇죠. 이런 시제를 보고는 현재 진행형.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시제죠. 현재 얘기 시제. My little sister is tying her shoes. 나의 여동생이 그녀의 신발 끈을 묶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IE로 끝나는 동사죠. IE로 끝나는 동사의 ING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행형 시제에는 뭐가 필요한데? ING 현재 분사죠. 이거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앞에 뭐가 필요한데? be 동사가 필요한데 be 동사의 형태 my little sister에 맞는 형태를 고를 줄 알아라 라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이건 틀렸죠. 그럼 4번 자 I하고 yesterday만 덜렁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쭉 골라낼까요? 네. 그렇죠? 그럼 I am reading a book yesterday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되는지 어느 부분 때문에 안 되고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심화학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 am exercising in the park 됩니까?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do my homework yesterday 됩니까? 안 되죠.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 이런 거 보면 되겠고요. I went to movies yesterday 됩니까? 네.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send an email to her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답은 4번인데요. I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나 어제 영화 보러 갔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돌아가서 I am reading a book yesterday는 왜 안 돼요? am 때문에 안 되죠. I am reading a book. 자, 이렇게 문장이 연결됐을 때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현재 진행. 그렇죠. 현재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I was reading a book yesterday. 하면 나는 어제 독서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언제 무슨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주면 돼? I read a book yesterday.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I was reading a book은 과거 진행형이고 I read a book yesterday는 이런 시제를 보고 I read a book yesterday를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과거.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를 하든지 과거 진행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Yesterday. 어제 했던 일이니까 동사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되겠다? 과거. 과거 또는 과거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I exercising in the park는 왜 안 돼요? 동사가 없어서. 그렇죠. 동사가 없죠. 지금 여기 앞만 찾아봐도. 선생님, exercising 동사잖아요. 동사가 아니죠. 얘는 동사가 되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고? exercise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동사에다 ing가 붙였다는 얘기는 동사의 뜻은 갖고 있지만 동사가 아닌 걸로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얘는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운동하다죠, 얘는? 네. 근데 이렇게 ing 형태로 바꾸면 운동하다가 운동하는 중인 또는 운동하 누가 운동하는 중인으로 쓰였을 때를 보고 뭐라 그러고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학교 선생님들이 얘들 비동사의 현재형과 함께 사용됐을 때 I am exercising, he is exercising 이렇게 했을 때를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얘만 보고는 명칭이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뭐뭐 하는 중인.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으로 쓰였을 때는 동명사. 동명사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1학기 때 다 배운 거죠. 네. 됐습니까? 자, 2학기 때는 뭘 하게 될 거냐 미리 말씀드리면요, 2학기 때 할 것은 주로 투부정사 됐습니까?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접속사에 대한 얘기도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겁 만드는 that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hen의 뜻이 언제라고 물을 때 말고 누가 뭐뭐 할 때로 쓰일 때 이런 접속사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미리 한번 2학기 때 뭐 어차피 시험 안 치니까 여러분들 대충대충 하면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문법은 어떤 두가 문법이란 영어에서 다른 뭐 단어도 있고 듣기도 있고 말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쓰기도 있고 문법도 있고 이런데요, 그 중에 문법은 다른 것들과 다른 어떤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문법 교육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렇습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95% 이상 다 끝을 내야 된다 라고 늘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문법의 두 번째 특징은 위계적 학문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위계적이다. 위계적인 게 뭐예요? 라고 묻고 있죠 지금. 네. 그쵸? 위계적인 게 뭐다? 네, 수학도 위계적이죠. 수학도 위계적이고 그 다음에 예? 수학도 위계적이고 영어도 위계적이 영어의 문법도 위계적인데 위계적이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곱셈을 모른다. 아, 그쵸? 곱셈을 모르는데 나눗셈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없,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거예요. 아, 할 수 있다 할 겁니까? 아, 우기겠다. 그쵸? 분수를 모르는데 뭐 소수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쵸? 파이가 얼마니까 뭐 파이가 뭔지 모르는데 원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구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위계적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위계적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전에 거를 모르면 다음 거를 모르는 걸 보고 위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법도 위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학기 때 시험 안 치니까 룰루랄라 이랬다가는 저 2학년 1학기 때 과광하게 되는 겁니다. 2학년 쭉 아, 여러분들 이제 대충 보여줄게요. 뭘 하게 될 건지. 일단 뭐 교과서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가지 교과서를 보면 될 텐데요. 2학기 때 할 내용도 여기 저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그 다음에 2학년 때 할 것도 뭐 미리 한번 보죠. 괜찮습니까? 사양합니까? 네. 괜찮고 저도. 예. 그래서
일단 I am going to visit Thailand에 대해서 하겠다. 여기 language use가 문법 파트입니다. 이거는 뭐 대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읽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인데요. I'm going to visit Thailand 이런 거 배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I'm going to visit Thailand가 뭔 뜻이에요? 나는 타이에 갈 것이다. 난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것이다.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Be going to do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 wanted to cook pad thai 하고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이걸 보고 볼드체라 합니다. 볼드체. 네. 그러면 이것도 하겠다는데 이거는 그러면 오과의 문법은 뭐란 말이에요? 투 부정사에 뭐처럼 쓰인 거? 그렇죠.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오과에서 한단 말이죠. What do you, what did you wan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원했니? 라고 보니까 to cook pad thai 하는 것을, pad thai 요리하는 것을 원했었다.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오과에서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육과에서 할 내용은 Some sailors believe that a ship's cap brought good luck. 몇몇 선원들이 뭐 했대요? 믿었답니다. 뭘 믿었답니까? 배의 고양이가 뭐 했다? brought 했다. brought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가져왔단 말이죠. 뭘 가져왔대요? 몰라요. good luck. 행운을 몰고 왔단 말이죠. 어떤 선원들은 어떤 배에 있는 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왔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세 볼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럼 육과 문법은 뭐란 말이에요? 명사를 시작하는 거 맞나? 그렇죠. 겉 만드는 데 접속사 대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Churchill touched his head to stop him. Churchill은 어느 나라의 누구였던 사람입니까? 독일의. 독일의? 어? 독일의. 아 그거 그분을 그런. 네. 여기 처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처칠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이죠. 그렇죠. 독일 사람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다. 또. 유대학 사람이고 그거. 과학자였다. 또. 유대학 사람이고 사실. 어? 유대학 사람이고 사실. 유대인 학사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에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일단 윈스턴 처칠이라는 거 빼고 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의 수상이고요.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우리나라로 치면 프레지던트하고 같은 역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시대 때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독일에 대한 승리로 이끈 영웅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이제. 후책에서 죄송할 거 마틴 루터 킹 알아요. 마틴 루터 킹. 선생님 이런 거 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런 거 몰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야 고등학교 읽기 자료를 보여줄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지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단어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고등학교 읽기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거기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엄청나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의 뜻을 뭐에 유추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유추하려고 그러면 뭘 알고 있으면 얼만큼 유리한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단 말이야 그만큼. 그럼 윈스턴 처칠 나오면 벌써 월드워 2 나올 거고 세계 2차 세계대전. 그렇습니까? 뭐 젊은이랑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젊은이랑 싸웠다 뭐 이런 거. 뭐 트라이엄프 이런 단어 나오겠죠. 승리했다 뭐 이런 단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뭐야 위인전 이런 거 여러분들 읽기 정말 싫어하죠? 제일 재미없고 옆에서 끄덕끄덕 격하는 동상 책에 재밌었어요. 자 어쨌든 처칠이 터치됐다 무엇을 터치됐대요? 히스 헤드를 그러면 여기 또 5과에도 투부정사 6과에도 투부정사인데 이번엔 뭐처럼 쓰인 거예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처칠이 뭐 했냐? 터치됐대. 무엇을? His head를. 네. 누군가의 머리를 만졌대. 왜? To stop him 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5과는 명사적 문법이고 6과는 투부정사의 뭐? 부사적 문법에 대해서 하겠단 말이죠. 의도를 나타내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gave Blackie a new name Churchill 하고 있네요. People이 gave 했답니다. 누구한테? Blackie한테. 무엇을? 새로운 이름 뭐? 처칠.
고양이한테 새로운 이름 처치를 주었대요. 그러면 얘는 뭐 사형식에 대한 얘기를 사형식. Give A B에 대한 얘기를 Give A B. Give A B가 뭔 뜻이었더라? A에게 B를 주다. A에게 B를 주다.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Give B to A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B를 준다. 누구에게? To A.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People gave a new name Churchill to Blackie. 이거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에 대한 얘기. 이것들이 6과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7과. 7과 문법은 People,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have to에 볼드체 되어 있는데요. 이 have to stay가 뭔 뜻이죠? 살아야만 한다. 그렇죠. 머물러야만 한다는 뜻이고. 네. have to do로 뭘 표현할 수 있다? 의무. must하고 같은 뜻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7과에 사겠다는 얘기죠. 그들은 종종 뭐 해야만 한다? 머물러야만 한다. 어디에? 숲에? 네. 얼마 동안? 며칠 동안? 그들은 종종 숲 속에 며칠 동안 머물러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의무를 표현하고 있죠. 네. 오케이.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더라? 빈도.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죠. 그러니까 여기에 not 집어넣으면 they don't have to stay니까 they often stay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be adventurous. 이거 뭔 뜻이에요?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볼드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번엔 뭐 조동사 should에 대한 얘기죠. 뭐뭐 해야만 한다. Okay. have to do도 의무, should do도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이거 뭔 뜻이에요? 그들이 그럼 when에 대한 when에 볼드체 돼 있는데 이 when이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죠.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they cut down trees. 그들이 뭐 한대요? 나무를 잘라낸대죠. 그들이 땅에 있을 때 나무를 잘라낸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법은 뭐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죠. 의문사 when 말고요. 접속사 when. 됐습니까? 이게 7과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8과에서 뭘 하게 될 거냐. She is taller than you. 뭔 소리예요? 그녀는 나보다 더 크다. 그렇죠. 그녀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 7, 8과 문법은 뭐라는 얘기예요? 비교란 말이죠. 비교. 그 다음에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그는 뭐였대요? 특수한 보이였다. 가장 호기심이 많은 남자아이였대죠. 어디에서? 그래서 그의 반에서 호기심이 가장 많은 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8과의 두 번째 문법은 뭐란 말이에요? 최상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8과에는 비교급과 최상급. 전부 다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8과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문법이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이 하고요. 3학년 때는요? 네? 3학년 때는 이제 그동안 1, 2학년 때 했던 것들에다가 살을 붙입니다. 난이도는 물론 더 1, 2학년 때 걸 모르면 3학년 때 걸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1, 2학년 때 거를 여러분 탄탄하게 하면 3학년 때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자. 2학년 1학기 것만 볼게요. 자, 2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어려워지는데요.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이런 문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who에 대해서 하겠대요. 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일단 co-worker는 동료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 co-worker 있죠? 그 다음에 special talent는 특별한 능력이죠. 특별한 재능.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말했답니다. 네. 무엇에 대해서 말했답니까? 그녀의 동료에 대한 얘기를 해줬대요. 이게 뭐한 놈이야 이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이거. 이거 제목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보통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2학년 2학기 때였는데요. 2학년 1학기로 내려왔어요. 왜요? 뭐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이 문장의 뜻은 그녀가 나한테 뭐에 대해서 그녀의 동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료는 동료인데 어떤 동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들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 관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While I was walking home, I saw a man on a scooter. 이 while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 이 관계사였고 얘는 뭐? 접속사죠. 네. 그 다음에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내가 집에 도착한 이후에 나는 새로운 graphic novel 쓰기를 시작했다고요. 마찬가지 뭐? 접속사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부분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간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시간의 접속사는 좀 특별한 아주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규칙이 하나인데요. 시간의 접속사 속에는 will을 쓰지 못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한 게 바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뭘 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고 있네요.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오케이. 누가 뭐 했대요? Have built. 사람들이 have built 했대죠. 무엇을 have built 했답니까? Wooden houses. Wooden houses. 나무로 만든 집을 for a long time의 뜻은 뭐였더라? 오랜 시간. 그렇죠. 오랫동안이죠. 사람들이 나무로 된 집을 오랫동안. 그래서 여기의 시제는 뭐? 현재 완료 시제가 있고 2학년 1학기 때 나옵니다. 현재 완료 시제. 아까 얘기했던 동사의 3단 변신을 모두 알고 있어야지 한다, 된다라고 했던 그 현재 완료 시제. 우리말에 현재 완료 시제하고 관계사가 되게 어려운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없는 규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학년, 제가 볼 때는 2학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은 좀 뇌 발달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남학생들한테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랑 관계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빠른 느낌이 있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앞에 있는 것도 잘 하세요. 투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각각의 집이 어떻대요? 그냥 큰 게 아니고 충분히 크대죠. 그렇죠? 뭐를 위해서? 전체 마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뭐 책 내용을 읽어봐야 될 텐데 뭐 세계의 다양한 집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어떤 동네 사람들은 집 한 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다란 집을 짓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니까 each에도 볼드체 되어 있고 is에도 볼드체 되어 있는데 이과의 두 번째 문법은 뭘 것 같아요? 오케이. every 뒤에는 every day야 every days야 each나 every 똑같은 문법인데 each나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의 단수형이 와야 되고 뭐 취급한다? 뜻은 무슨 뜻인데 모든 집이죠. 모든 집. 각각의 집. 그러니까 그런데 단수 취급한다는 게 두 번째 문법이고요. 그 다음 상가 문법.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B&B는 bed and breakfast의 앞 글자만 딴 거고요. 뭐랑 뭐가 있겠어? bed and breakfast니까. 그렇죠. 침대랑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숙소입니다. 숙소. 그러면 B&B is a popular place. B&B는 뭐래요? 인기 있는 장소래죠. 그렇죠? To stay in England. 영국에 머물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stay 앞에 to가 있으니까 또 뭐예요? to 부정사죠, 또. 그렇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 적용법.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하기 위한 장소? 머물기 위한 장소. 어떤 장소, 어떤 시 역할하는 형용사 적용법에 대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is sons. 어땠대요? 그냥 놀라웠대죠. 그렇죠. 그냥 놀라웠대죠. To see the ring of his sons. 거대한 바위로 만들어진 고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가 문법은 둘 다 뭔데? 둘 다 to 부정사인데 하나는 형용사 제공법이고 하나는 뭐? 명사 제공법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가주어라 하죠. 가주어. 가주어 진주에 대해서 삼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학기 때 하게 될 마지막 사과 문법은 뭐냐? 오케이. He was the person who 또는 whom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하고 있네요. Kenneth는 사람 이름일 테고. 그치? 그쵸. Respected 뜻은 존경하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뭐 하는 놈일까요?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그래서 또 관계대명사인데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는 주격 관계대명사였고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하겠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쉽습니다. 몇 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였다? 사람이었대도. 네. 사람은 사람인데 누가 뭐 했던 사람? 케네스가 존경했었던. 어디에서? 아, 어떻게 가장 많이 어디서? 그러니까 그는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존경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걸 뭐 형용사절이라 합니다. 관계사절은 형용사절 어떤 시 덩어리 만드는 who, whom, that, 생략 가능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자 이걸 보고는 so that 부문이라 합니다. so that 부문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데요. 그가 어땠대요? 매우 행복했대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so that 부문의 that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그래서 뭐와 뭐를 연결하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so that 구문인데 so that 구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가 시작되느냐 이거랑 같은 문장이 몇 개가 나오냐면 3개, 4개, 5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Because he was very happy, he jumped for joy. He was very happy, so he jumped for joy.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이게 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so that 구문은 뭘 잘 알아야 되느냐? to 부정사 파트를 여러분 빡세게 해놔야지 so that 구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to 부정사 이제 다 배워요. 1학기가 되면 기본적인 거, 명사적인 것도 했죠. 형용사적인 것도 하죠. 부사적인 것도 하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to, do에다 밑줄 꺼놓고 쓰임새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 that에 대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that 뭐하는 that이게? 여러분들 배운 that을 하면 I like that부터 시작해서 겁 만드는데 지금부터 어떤 시작하겠습니다. that 이런 것도 많이 있죠. so that 부문의 that도 있고요. that이 똑같이 생긴 that인데 뭐하는 that이게? 라고 이거 자꾸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that들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걸 골라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얘기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법이 가장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의 뭐 다른 학생들 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건데 아 이제 시험 안 치니까 뭐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점점가. 여러분 학교에서 뭐 수행하는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되고요. 학교 수업 정말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저랑 하는 수업도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선생님한테는 지도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뭐 해야 되고 1학년 2학기 때 뭐 해야 되고 지도가 딱 그려져 있고 이제 그게 지도가 이제 딱 또 연결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 이거 몇 번째 얘기했던 거잖아 이 자식아 얘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도 몰라 이거 열 번째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몰라. 열 번째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해본 적은 없어. 저희가 최초로 최초로 열 번 갱신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열 번 도전. 자 그냥 5번 필요합니다. 조족지혈인 과거시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부르고 있는데요. She dropped the glass. We visited the art museum. Miss Fox stayed at the hotel. The children loved the story a lot. 그쵸? 그 다음에 John studied math with his brother. 중에 틀린 건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 틀렸어요? 그럼 바르게 고쳐줘야지 이런 문제는 항상. 바르게 고치면 뭐가 된다? DROPPED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결국 뭐예요? 과거형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거. 과거형 형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글래스의 뜻은 유리일까요? 잔일까요?
잔. 왜 잔입니까? 새해가. 얘가 얘기한 게 얘 얘의 뜻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잔이 될 수밖에 없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어가 얘기하죠. 그렇죠? 어가 뭐라 했길래? 자, 어가 왔다는 얘기는 글래스의 뜻이 셀 수 있다. 있는 뜻이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글래스는 유리란 뜻도 있고 잔이란 뜻도 있는데 유리는 셀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타임이란 단어도 있죠. 나온 김에 얘기하면 타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모두 있지만 시간. 이란 뜻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그렇죠. 번, 횟수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어 타임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한 번인 거지. 한 시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시간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One hour. One hour.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한 시간이죠. A time은 한 시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한 번이죠, 이거. 두 번은 뭐예요? Two times. 또는 twice죠. 그렇죠? 세 번은? Three times. 이렇게 가지고. 그럼 many times는? 많은 시간.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죠. 많은 시간은 much time이겠지, 이 새끼야. Many times는 여러 번이죠, 여러 번. 많은 시간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나온 김에 문제 속에 숨어 있는 것들도 설명합니다. We visited. Visit에서, 자, 이 똑같은 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Art Museum을 방문했단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나는 visit 안 쓰고 go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We went to the art museum. 그렇죠. 왜 to가 필요하다? go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오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고 visit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다.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로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예, 그냥 어떤 애들은 그냥 what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visit은 그냥 방문하다가 아니고 무엇 무엇을 방문하답니다. go는 그냥 가다예요. 무엇을 가답니까? 어디로 가답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얘는 where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방문하답니까? 무엇을 방문하답니까? 무엇을 방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to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보니까 그 문제 냈지만 비지트2가 맞냐 틀렸냐 이 문제 나왔대.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죠? 기억 안 납니까? 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비지트2가 맞냐 비지시 맞냐 이거. 평화롭지? 평화롭지 않냐? 오케이. 그 다음에 Miss Fox stayed at the hotel. 그럼 stay 뒤에는 뭐가 와요? Where. 그렇죠. Where가 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일까? Stay cool. 뭐, stay calm. 뭐 이런 거 있죠.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일까?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가 되는 거죠. stay 뒤에 where가 오면 머물다고요.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where가 왔으니까 머물다죠. Miss Fox stayed at the hotel. 좀 이따가 at the hote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the art museu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각각에 대한 대답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children이 loved 했다. 좋아했단 얘기네요. What? 무엇을? The story를. 어떻게? A lot. 그렇죠. A lot의 뜻은? 많이. 많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Much. Much죠. Much는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많이란 뜻도 있죠. Much가 많이, 많은 이라고 쓰일 때는 형용사고요. 뒤에 명사가 와야죠. Much time 이런 식으로. Much money. Much가 이와 같이 어찌시로도 쓰인 부사로도 쓰입니다. 많이란 뜻도 돼요. 네.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사랑했다, 좋아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얼라시한테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보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지금부터 수업 제가 수업하는 문법 수업은 대단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기 뭐
그 자, 뭐야 이, 여러분은 무슨 시험 안 치는 기간 뭐죠? 뭐, 뭐라 그랬죠? 자율학기제. 자율학기제. 그렇죠. 자율학기제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난 모든 게 뭐 시험도 그렇죠. 시험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잖아. 시험 네. 짜증 나잖아, 그렇지? 네. 안 좋은 점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아, 전부 다 수행평가로 쭉 간다. 네. 그쵸? 여기 시험 치고 나서 애들이 와서 다 가르쳐주는 수행평가를 하자. 그럼 다 같이 수행평가를 하면 동시에 수행평가. 그러면 시험이랑 뭐가 다르죠? 다르죠. 애들끼리 뭐라. 아니, 근데 수행평가가 좀 더. 애들끼리 뭐라 열심히 하면 수행을 치고. 뒤에 시험 스타일이랄까? 아, 이번에 이제 수행평가 계속 해보니까 좋던가요? 네. 어떤 점이 좋던가요? 그 부분만 공부하면 된다. 그 부분만 공부하면 된다? 네. 아, 텀이 짧다. 네. 과학 뭐 이쪽에서 이쪽 시험 친다 보니까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그렇다. 그냥 다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아. 생각 무임승차가 너무 많아요. 뭐가 많다? 아, 무임승차가 너무 많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시험 치고 말.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 교회는 수행 평가에 대해서. 수행 평가가 답이야. 수행 평가가 답이야. 수행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시험보다 낫다. 어떤 점이? 아, 좀 더 마음이 좀 부담이 적다. 아, 선생님 저희 말이 안 되는데. 뭐? 자유학기제 때 수행 평가 치는 게 성적이 안 들어간대요. 네? 들어간다 했었는데 학기 초에? 진짜요? 선생님이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 근데 저희 학교생도 다 자유학기제 때 시험이 자유학기제 때 끝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상이 안 된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얘기하니까 잠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쟈니 뭐 했다? 쟈니 스터디도 했다.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Brother와 함께 공부했다.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에 대한 대답이라니까? 맞습니까? 또는 How 또는 뭐에 대한 대답? How 또는 With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했니? Brother랑 같이 공부했어. 누구랑 같이 공부했니? 오케이, 좀 이따 His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공부했지? 그러니까 돌아가서 We visited the Art Museum에서 The Art Museu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왜? 그렇죠.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러고 있죠. Where가 아니고 뭐다? What did you visit? 그런데 Where did you visit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뭐다? What did you visit이야. 왜 what이죠? 전치사가 안 달려있죠. 명사에.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얘 명사란 얘기고 명사면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id you visit? 무엇을 방문했니? 하지만 at the hote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Miss Bug은 귀찮으니까 she로 바꿀 거고요. At the hote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예요? She stayed. 이번에는 왜 what이 아니고 where입니까? 모두 호텔이니까. At the hotel. 명사의 전치사 달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at the hotel이라는 대답 듣고 싶을 때는 where did she stay죠? 어디에 머물렀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다?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뭔지. 됐습니까? 전치사는 명사,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을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뭐로 바뀐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물어요? 부사. 그렇죠. 부사라고 하죠. 부사. 저는 뭐라 그래요? 어찌시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명사가 아닌 부사로 또는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이다 라고 언젠가 한 적이 있죠. 네. 그게 언젠가가 언젠데. 겨울방학 때. 그렇죠. 6학년 겨울방학 때 그 얘기 마르고 딸도록 했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hildren love the story a lot. A lo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The children 귀찮으니까
How much did they love the story? 그렇죠. How much did they love the story? 얼마나 많이 좋아했었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much did they love the story? 하면 되겠죠. 많이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여튼 많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o whom did John study math with? 하면 된다고 했었죠. Whom did John study math with? 누구랑 같이 수학 공부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m, who did John study math with? 이라고 물어보고 with을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with 없으면 안 됩니다. Whom did John study math with? 누구랑 같이 공부했니? 자, 오과 다음이 뭔지 알아요? 오과 다음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오과 다음은 의문사입니다. 네. 의문사가 나오니까 열심히 의문문 만들어 보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뭐 your mom making a pizza now? 그랬더니 yes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your mom 안만 길어봤자 she겠죠?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었는지 추측이 돼야 되겠죠? 네. A가 뭐라고 물은 것 같아요? 니네 엄마 만들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What에 대한 왜 What이 안 됩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은 문장 속에 있는데 여기 What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피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러니까 여기는 What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What을 쓸 수가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어떻게 What을 씁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니네 엄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만들고 계신 중이니? 언제 만들고 계신 중이니? 지금. 그래서 이거 언제 무슨형 의문문이야? 현재 진행형 의문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your mom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Is she making a pizza now? now? 그렇죠. 니네 엄마 다시 말해 그녀는 지금 피자 만들고 계신 중이니? 라고 물었고 만들고 계신 중이라서 뭐라 그래요? Yes, she is. Yes, she is예요. Yes, she does예요. Yes, she is. 왜 yes, she is입니까? Yes, she is making a pizza now. 여기 생략된 말이 뭐니까? Making a pizza now니까 yes, she does making이야. Yes, she is making이야. Yes, she is making. 그러니까 yes, she is 해야죠. Yes, she does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Is she making a pizza now? Yes, she is making a pizza now. 현재 진행형 의문과 현재 진행형의 대답을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위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칼질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는 무엇을? 우리 사진을. 그렇죠. 사진은 사진인데 누구 찍은 사진? 우리를 찍은 사진을. 사진 몇 장인 것 같아 밑에 보니까? 여러 장. 그렇죠. 여러 장인 것 같죠. 여기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사진 뭐 하고 찍고 있었다네요.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자, 이거 무슨 시제를 영작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과거 진행.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죠, 이거. 과거.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럼 그는 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He was taking 무엇을? Pictures of us. He was taking pictures of us. 그는 우리를 찍은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럼 1번은 여러분도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봤다고 얘기해야죠. 이게 아니고 뭐라 해요? 툭이고 뜻은 그는 우리 사진을 찍었었다죠, 이건. 그 다음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본 적 없어야죠. 왜 본 적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겠다? B동사는 있어야 되겠죠. 네. He is taking 하든지 He was taking 하든지.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아니요. He was takes pictures of us. 왜 본 적이 없어야 돼요? 하나씩이 두 번 있잖아요. 그렇죠. B동사도 나오고 일반 동사도 나오고 난리 났네요. 네. 그렇습니까? 그는 사진 찍다 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는 우리들을, 우리 사진을 찍고 있다, 였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 다음에 4번은 본 적 있나요? 네. 본 적이 있죠. 네. 그렇죠. 다만 뜻이 다르죠. He is taking pictures of us의 뜻은 그는 우리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 예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진행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몇 번? 좋고 몇 번? 왜? 왜 틀렸어요? 얘는 안 보냐? 그쵸? 얘는 밖에 보고 갔어. 그러면 그게 있어 없다야. 있다 말고. 바로 얘네. 내 수업 시간에 좋은 건 네가 처음이야. 어? 너 지금 너 김모 씨를 뛰어넘으려고 수업 태도에서? 김모 씨가 누구예요? 있어. 됐습니까? 몰라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래서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는 1, 2, 3, 4, 5 중에 틀린 게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걔를 바르게 고쳐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럼 한 명씩 바르게 자기가 만난 것이 틀렸으면 바르게 고쳐주세요. 1번은 동의가 해볼까요? 그냥 고쳐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쳐서 얘기해. 틀린 문장을 왜 읽어? 틀린 문장 읽으면 큰일 나. 그래서? We weren't having dinner.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We weren't having dinner.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어, 규현이 해볼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문장이니까 틀렸나요? 얘는 뭔가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까요? 고민 중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2번.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까요? 제니 wrote a diary. 이러면 바른 문장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다솔. The twins weren't at home. 어, 이게 맞는 문장인가요? 네. Twins weren't at home. 오케이. 그렇다면 왜 맞는 문장인가요? weren't가 weren't가 were나는 줄임말. 일단 were나의 줄임말이다. 어, 그래서 만든 건가요? 아니요. 계속 들어요. 아, 예. 계속 말씀하세요. are나 were not 현재형으로 are not이 되거든요. are not이 된다. 현재형이면 are not이 되고. 트윈스를 데이로 붙일 수 있으니까. 왜요? 트윈스는 그들이잖아요. 아, 쌍둥이들이니까 데이다. 아, they are not at home. they were not. 그러면 이 문장이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 쌍둥이가 집에 있다. 없었다. 아, 쌍둥이 집에 없었다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얘기가 정확하게 잘 표현된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어, 토이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 Alex wasn't playing soccer로 고쳐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왔네. 어. My brother didn't do the dishes. 저요? My brother didn't do the dishes. Didn't do the dishes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자, have는 이게 진행형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되죠. 네. 자, have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자, 뭐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은 진행형 표현이 그렇죠. 불가능한 동사였습니다. 개떡같이 써도 다 알 수 있죠. 진행형 표현이 불가능한 동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I am having a book.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안 된다? 자, 그렇죠. have가 뭐하다는 뜻일 때는
가지다 라는 뜻일 때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내 소, 그 책 어떤 책이 나의 소유면 나의 소유인 거고 내 소유가 아니면 소유가 아닌 거지 내 소유인 중일 수 있어 없어 책을 들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사고 있는 중일 수 있고 팔고 있는 중일 수 있다 그랬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 그리고 이 문장을 원어민들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생각한다 책을 먹고 있는 그렇죠 나는 책을 먹고 있는 중이다 자, 해브가 가지다란 뜻일 땐 진행형이 안 되지만 무슨 뜻도 있어? 먹다. 먹다란 뜻일 때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I am having breakfast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나 아침 먹고 있는 중이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 얘기 하면서 그렇다면 해브만 이런 게 아니고 또 누구도 진행형이 안 된다 했더라? 너. 그렇죠. 너가 있었죠. 너의 뜻이 뭐길래? 알다. 알다죠. 그렇죠. 그럼 안다는 얘기는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긴 거죠. I am knowing you 안 된다 그랬어. 난 너를 알고 있는 중이야가 아니고 I know you 하든지 I don't know you 하든지. 됐습니까? 그러면 또 뭐도 있었더라? 자, 뭐뭐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죠. 뭐뭐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를 좀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난다. 그렇죠. 뭐도 있었어. think도 있다 했죠. think. think도 진행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think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난 그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생각하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뭐하다? believe. believe도 진행형이 안 된다 했습니다. I am believing you 이런 표현 없어. 뭐 믿으면 믿고 말면 말은 거지. 믿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I am believing you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자, 지금 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죠. 중3 때 뭘 할 거라고. 네. 중3 때 그동안 배웠던 걸 다 결합합니다. 배웠던 것들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정리해 두세요.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다란 뜻의 have, 알고 있다는 뜻의 know, 생각하다의 think, 믿다의 believe 이런 애들은 I am believing you, 난 널 믿고 있는 중이야 안 된다 해서 I believe you, I know you 원어민들 앞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뭐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건 대충 알아는 듣겠죠 알아는 듣지만 좀 awkward, 이상한 표현이야, weird expression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괴상한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I am going은 된단 말이야. I am going to school. 나 학교 가고 있는 중이야. 학교 가고 있는 중일 수 있죠. I'm buying a book. 나 책 사고 있는 중인데. What are you doing? I'm washing my face. I'm sleeping. 와 좋네 그쵸. 자고 있는 중인데. How can you speak?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중년증. 아 그거. 병이 있어. 좋겠습니다. 중년증 맞나? 오케이. 그래서 we 자 이거를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we weren't having dinner 할 수도 있지만 we didn't have dinner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we weren't having dinner는 과거 진행형의 부정문인 거고 we didn't have dinner는 단순 과거의 부정문인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Jenny isn't wrote a diary. 아 Jenny wrote a diary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Jenny isn't writing a diar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lex wasn't playing soccer 할 수도 있고 뭐 didn't play soccer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weren't playing soccer는 day인데 아니 day가 아니고 he인데 뭐 여기 r랑 r의 과거형과 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네. 뭐 만약에 나의 남자 형제가 설거지를 했었으면 이게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나의 남자 형제가 설거지를 했었다는 뭐였죠? He did the dishes였죠. 그가 설거지를 했었다는 he did the dishes인데 안 했다 할래니까 내가 이거 조심하라 했죠? 안 했다 할 때 제발 좀 뭐 하고 끝내지 마라. He didn't the dishes 하고 끝내지 말라 그랬죠. He didn't do the dishes. did는 여기에 did의 뜻은 했었다라는 본동사죠. 했었다. 이 안에 뭐가 또 들어 있는 거야? did 안에 뭐가 들어 있어? did 안에 did가 숨어 있는 거죠. did 안에 did가 들어 있고 이 did가 not과 합쳐져서 didn't가 되는 거고 원래 이 did는 뭐로 바뀐다?
주로 바뀐다 라고 얘기했었죠. 8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딱 띄어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너는 그 쇼를 언제? 어제 밤에 뭐 했니겠어? 봤니겠죠. 그렇죠? 그럼 너는 봤었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id you see the show last night? 하면 되겠죠. Did you see the show last night? 그랬더니 no니까 no I didn't 뒤에 생겼던 말 no I didn't see the show last night. But I saw the parade on the street. 그렇죠? 나는 쇼는 안 봤지만 뭐는 봤대요? 파레이드. 어디서 봤대요? 길거리에서. 오케이. 그래서 길거리에서가 모더 스트리트. 모더 스트리트. 라고 외우라 했었죠. 네. 왜 온더 스트리트라고 한다고 했었냐면 하늘에서 봤을 때 어떤 거 하늘에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는 모더 스트리트 한다. 온더 스트리트 한다 했었죠. 됐습니까? 손가락질하는 건 at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장도 있으면 in 넓으면 in 맞습니까? 3차원 공간 속에 있어도 in 넓은 공간 속에 있어도 in 손가락 집으로 하면 그럼 뭐더 버스 스탑일까? At the bus stop. 그렇죠.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할 때 뭐라 그런다? At the bus stop. 그렇습니까? 구미에서는 뭔 구미일까? In 구미. In 구미 말이죠. 뭐더 룸이지? In 뭐더 데스크지? I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이렇게 쓰겠죠. By the desk. 그러니까 오케이. 전치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어떨 때 in이고 어떨 때 as이고 어떨 때 on인지 살펴봤습니다. Did you see the show last night? 어디 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여기 지금 과거 시제 고른 거죠. 과거 시제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건 누구 때문이야? Last night. 그렇죠. Last night 때문이죠. 어젯밤에 했었던 것은 과거 시제 질문을 해야 되겠고 가능한 거는 were you seeing the show도 가능한 건데 여기에 were를 봤더니 seeing이 아니고 saw라서 넌 안 되겠다. 넌 당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 되었겠죠. 맞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10번 칼질하기네요. 누가? 소년소녀들이 어디서? 호수에서 뭐 하고 있다? 수영하고 있다. 오케이. 딱 보고 이제 언제 무슨 형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무슨 형이야 이거. 그렇죠 이거?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진행형으로 하란 얘기인데 왜 하필이면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를 할까? 수임에다 ing 붙일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the boys and girl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 swimming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뭐 m을 한번 그렇죠. 더 써야 되는 거 in the lake. The boys and girls are swimming in the lake. 됐습니까? 그러면 이래 답 듣고 싶어. 소년 소녀들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o is swimming in the lake? 그렇죠. Who is swimming in the lake? 그렇죠. 계속해서 조용히 있다가 이럴 때 빨리 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그렇죠.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선생님 왜 who 여기 R였는데 왜 who is로 바뀝니까? 질문할 땐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Who is swimming in the lake? The boys and girls are swimming in the lake. 됐습니까? 춥나요? 꺼도 될까요? 네. 제가 준비를 많이. 그리고 파워풀을 켜버렸네. 뭐라 쳐보다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가만 보니까 were baking some bread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뭐나 뭐나 뭐가 아닌 걸 고르란 말이야. They나 you나 we. 그렇죠. They나 we나 you가 오. 아닌 걸 고르란 말이야. 그러면 they나 you나 they나 we나 you가 아닌 건 몇 번? 3번. 3번은 Miss Baker. Miss Baker는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러면 she가 들어가고 싶으면 were가 아니고 was가 해야 되니까. We were baking some bread. You were baking some bread. He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We. 그렇죠. 그와 나. 다시 말해 누구? We. 우리죠. We. 우리. The children. Hey. 그렇죠. Children은 뭐의 무슨 형이니까? Child의 복수형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되는 거죠. They were baking some bread. 그들은 빵을 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얘만 she라서 안 되죠. She was baking some bread. 그리고 이런 시제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데이로 합시다. They were baking some bread를 보고 무슨 시제라 하죠? 과거 진행 시제. 그렇죠. 과거 진행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현재 진행. 현재 분사. 아,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 분사란 말을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아, 참. 마음에 참 안 와닿죠. 오케이. 현재 분사란 뭔데? 자, 이 기회에 우리 현재 분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분사 그거, 분사, 분사 그거. 현재 분사란? 동사에서 너. 형용사. 그렇죠. 동사가 형용사 된 거예요. 근데 방법은? ing. 그렇죠. ing 붙여서. 그렇죠. 네? 그건 과거 분사고요. 어쨌든 분사가 한 말은 좀 말하고, 말하고, 잘 모르는 거 분사 아니에요. 아, 진짜 때리고 싶어, 진짜. 맞잖아요. 맞아? 네,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현재 분사란이라고 써놨잖아! 어? 일요일 저녁 때 SBS에서 어떤 맨? 러닝맨. 어떤 맨? 러닝맨. 러닝맨 뜻이 뭐예요? 달리는 사람들. 그렇죠. 달리는 사람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러닝맨 할 때 run은 달리다라는 동사죠. 여기다 뭘 붙였더니? ing를 붙였더니 맨을 꾸밀 수 있는 무슨 시 됐다? 형용사. 형용사가 됐다. 어떤 시 됐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excite의 뜻이 뭐예요? 신나게 하다. 그렇죠. 신나게 하다. 흥분시키다죠. 네. 그러면 얘는 exciting이 될 수도 있고 3단 변신 excited가 될 수도 있는데 exciting이면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흥분시키는 일이죠. 신나게 만드는 일이죠. 네. 그렇죠. exciting 무비를 보고 I am excited. 아, 되는 거죠.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Our family moved to Incheon.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건 구학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애들 보면요. 여기 이건 3번 잘 골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렇죠? 이거 딱 고르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 하는 애들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잘 그래.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이런 일 잘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 잘 그런다고.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시험 문제 11부터 12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11번도 이 규칙대로 풀고 12번도 이 규칙대로 풀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고르는 애들은 어떤 애들? 몰라. 똥마려운 애들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똥마려운 애들이 잘 이러죠. 그 똥마려운 애들 빨리 풀고 뭐하러 가야 돼? 똥 따러 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뭐 시험 칠 때마다 똥 마려운 애들이 있어. 됐습니까? 뭐 시험 칠 때마다 똥 마려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 2번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투마로가 들어가고 싶어 나는. 네. 그럼 어느 부분을 고쳐줘야 돼? 무브드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Will move 하든지 또는 is going to move로 고쳐주든지. 그렇죠? 이거는 좀 더 모던 느낌? 계획된 느낌. 그렇습니까? 이건 좀 막연한 느낌. 그렇습니까? 어쨌든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미래 시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moved가 과거 시제니까 last Sunday 언제? 지난주 일요일날 yesterday 언제? 어제 last month 언제? 지난달에 two years ago 언제? 2년 전에 아, 저 무브트 때문에 한 문제 틀렸었어요. 예? 무브트. 투를 안 써도 된다 뭐 이래서 틀렸나요? 아니 그거 이사하다라는 뜻인데 다음 뜻으로 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부정문 바꿨을 때 반드시 찾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동사. 그렇죠. 동사에다가 not을 집어넣는 게 목표죠. 네. 누가 뭐 했대요? 수잔이 cried 했대죠. 어찌 cried 했대요? 얼랏하게 했대죠. 언제 cried 했대요? A few hours ago. 그쵸.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hours죠. 몇 시간 전에죠. 수잔이 몇 시간 전에 많이 울었던데 안 울었다. 그럼 동사가 뭐니까? cried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고 did가 들어있고 이제 꺼내 먹으면 되죠. 수전이 didn't 그렇죠. didn't 하고 원형인 cry로 들어가겠죠. 수전이는 cry a few hours ago 몇 시간 전에 울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다음 어법상 옳은 문장에 계속 요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내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이게 너무 어려워 죽을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푸는 방법은 틀린 걸 바르게 고치면 되겠죠? 그쵸? 틀린 거 바르게 고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규현님부터 해볼까, 이번엔? 데이. 내가 이거 왜 틀렸다 했었지? 아, 이거. We will sing together. 맞는 문장인가요? 이제 무작위로 시킬 거야. 나 이거 하겠다고 이러면 안 돼.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솔. We are flying to New York. We are flying to New York. 틀린 곳이 없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시, 초이. He know about the news. 틀린 문장이다. He know about the news. 라고 써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D는 동의. 뭐 틀렸었지. 근데 뭐 틀렸다 했지? 그래서 잠만 아, C i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아, 여기다 is를 써준다. 아. She i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now. 그럴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고친 표시가 있으면 X 표시하면 되겠죠, 끝에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E는 답인? 어. The policeman stopped him for speeding. 틀린 곳이 없다?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옳은 문장은 하나, 둘, 세 개네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르게 틀렸는데. A. A가 틀렸어요? 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은 함께 노래하다 였었다. 노래하다 였었다. sing이 동사죠, 오면한. 네. 그렇죠. 얘 동사고 또 비동사 또 오고. 이런 형태가 존재할 수? 없다.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뚝딱뚝딱 좀 해줘야 되겠네요. 네. sing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겠다? They were singing together. 이렇게 하면 무슨 시제로 고쳐준 거야? 과거 진행형. 그렇죠. 그들은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었었다. 인 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단순 과거로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뭐로 고쳐줘야 된다? They sang together. 해도 되는 거죠. 이건 단순 과거. 그들은 함께 노래했었다. They were singing은 함께 노래하는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were sing 대신에 sang을 넣든지 아니면 were singing을 넣든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flying to New York.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들은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이다도 되고 갈 예정이다도 됩니다. 이거. 네.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틀린 게 하나, 둘, 아, 옳은 거 했으니까 하나, 두 개입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고친 거 중에서 하나가 잘못된 게 있는데요. 여기에 was knowing을 he know about the news. 자, he know는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he knows 하든지 또는 he is knowing 하든지 뭐 이렇게 고쳐주면 되죠, 그렇죠? 아니요. 왜 안 되는데? ing 형태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쌤이 안 된다 했으면 지식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지. 지식을 가지다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문장 자체를 뭐, 그러니까 결국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게 시예요. 시를 맞다고 판단하느냐 틀리다고 판단하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고쳐서 보면 마치 맞는 것처럼 뭐, 뭐라고 해석하냐 애들이. 그는 알고 있는 중이었어. 뭐에 대해서? 신문에 그 뉴스에 대해서. 그는 그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 그는 그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이었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마치 맞는 것 같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얘기했죠.
알다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래서 have가 무슨 뜻일 때 가지다 있죠. believe은 믿다, 알다. 있죠? 네, 생각하다. 이런 애들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해놨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걸 과거 시제로 올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he, 그렇죠. knew about the news. 하든지 현재 시제로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he knows about the news. 이렇게 단순 시제로밖에 안 되지 진행형 시제로 안 됩니다. 알다, 가지다 이런 애들은. 됐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 아까 she's putting 놓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고물을 어디다가 바닥에다가 놓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봐야 될 건 putting의 형태죠. 네. T 두 번 쓰는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경찰이 뭐 했답니까? 멈추. 야 멈춰! 했단 말이죠. 누구를? 그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남자를 멈추게 했는데 왜 멈추게 했답니까? For speeding이 뭐겠어요? 과속 때문에. 됐습니까? 과속 때문에. For speeding이 과속 때문에 있겠습니다. Speed, 과속하다. Speeding, 과속하. 것. 됐습니까? 과속한 것 때문에죠. 과속한 것 때문에.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얘는 동명사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명사처럼 쓰인 거죠. 과속하는 것 때문에 그를 멈췄다. 그 다음에 stopped의 형태에서 조심해야 될 건 P를 두 번 쓴다.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볼까요? 이런 왜? 네? 이런 왜 뜯었어? 이렇게 왔나 여기는? 네? 이런 왜 뜯었어? 하트만 귀여운 게 맛있어. 아니. 뭘 몰랐어? 헤비 ING 같은 거 되는데 그 we weren't having dinner 고칠 수 있다니까. 얘는 가지다가 아니고 먹다기 때문에 된다고 ING가.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디저트를 weren't로 해야 된다고. 과거 진행형으로. 자,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have는 ing가 안 돼. have에 ing 안 된다 그랬더니 have, 그러니까 내가 물론 그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학원쌤이 ing, have는 ing 안 된다 그랬는데 막 이럽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내가 뭐라고까지 설명했어? I am having a book을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난 책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have가 먹다란 뜻일 땐 된다고. 가지다란 뜻일 때 ing가 안 된다고. 어, she is having a, having long hair 이런 거 안 된다고. 어, she is having long hair는 안 된다고. She has long hair.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녀가 긴 머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네. 그녀가 긴 머리카락을 먹고 있는 중이면 돼. 근데 말이 됩니까? 네.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she is having long hair는 그래서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확하게 선생님 설명하면 정확하게 아 해본 아닌지 안 되는구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씹어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달래요. 오케이. 그래서 they were watching it 하고 있네요. They were watching it. They were watching it 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니까 were watching이고 they 뒤에 were 오는 거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뜻이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었었다고 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제가 내가 방금 한 게 뭐야? watch는 진행형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닌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다 틀린 곳이 없죠. 네. 그다음 I saw a good movie는 뭔 소리 하고 싶었고
나는 좋은 영화를 보았다. 무슨 시대로 봤다고 얘기했고? 과거 시대. 과거에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did you do yesterday?라든지 What did you do last weekend?에 대한 대답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주말에 뭐 했니? I saw a good movie. 그니까 네. I saw a good movie, Toy Story 4.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봤어? 뒤에 봤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포? 보고 싶은 거. 보고 싶다. 아직 못 봤다. 봤어, 소희? 아직 못 봤습니까? 봤어요. 봤습니까? 봤습니까? 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죠, 바빠요. 돈이 없어서 못 봤어요. 기생충? 기생충은 나는 청불이라고 생각해요. 보지 마세요. 아, 맞아요. 그거 제 친구들. 너 봤어? 봤겠어요. 제 친구들이 그거 그 때문에 보려고 했었대요. 아, 청불이라서 보려고 했구나. 아, 그 친구들이 그랬대요. 근데 좋은 친구들 없지? 15세 코트라에서 딸렸대요. 키가 작아서. 들켰구나. 키 다 150cm 넘어서. 오케이. 어, 자네도 키 부심? 아, 근데 저 친구들 이상 그거 저보다 많아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3번. 자, 3번에서 일단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수고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죠. 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뭡니까?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맞죠? 네. She was worried about me. 그녀가 나에 대해서 뭐 했었다? 언제 뭐 했다? 과거에 걱정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We are drinking some milk. 그러니까 We are drinking some milk.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우리는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일단 마시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We 하고 I 연결 문제 없습니까? 네. R 하고 drinking 연결 문제 없습니까? 네. We are drinking 이상 없나요? 네. 마시고 있는 중일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네. 그 다음에 som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도울 수 있고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요. 그러면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죠. Some money, some time, some milk 가능한 거죠. 틀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있네요. 됐습니까? 조금 왜 틀렸다? 그 다음에 we 어? 뭐? 왜 틀렸다? 뭐? 네가 3번 골랐다가 4번을 고친 거 아니야? 5번 고친 거 아니야? 4번 거 아니야? 뭐? 안 고쳤어. 아니, 네가 고쳐서 냈잖아. 3번 골라서 틀렸지. 그 다음에 he lived at 9 o'clock in the morning.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가 뭐 했다? 떠났다. 몇 시에? 9시에. 언제 9시에? 아침 9시에. 그렇죠. 그냥 아침 9시에 떠났다는 얘기인데 뭐가 틀렸나요? lived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 처음 봐요. 이거. 됐습니까? lived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해야 돼? left라 해야죠. live의 3단 변신 live, left, left. 안 보이네. 안 봐도 되는데. 아, 그래. 맞아요. 이거 얘기를 하지 똥개들아. 안 봐도 된다. 선생님 수업 따윈 안 봐도 된다. 어차피 저 부분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딱히. 얘기를 해야지. 아 진짜 이 답답한 놈들. 아. 너 보였어? 안 보였어? 아무 생각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오케이. Very happy. 무슨 시? 어떤 시? Studying. 무슨 시? 어떤 시네? 그쵸? 그 다음에 Reading. 무슨 시? 어떤 시? 다문서 하모니는 뭐? 네. 있습니까? 그렇네요. In the class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다 정해졌네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 I am very happy yesterday. 아, 알겠구나. I was very happy yesterday. 자, 말이 되냐? 지금 나머지 넷과 다른 거 고르고 있는데 I하고 he가 같은 말이 되겠냐? 여기 am일 거고 여기 is일 건데. 됐습니까? Okay, I was very happy yesterday. 난 어제 매우 행복했었다죠? 그러면 일단 이번에서 then의 뜻은 뭐예요? 그때. 그렇죠. 그때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렇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된이라고 수업했더라 내가.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의 뜻이 뭐길래? 그때. 그렇죠. 그 당시에란 뜻이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그 당시에 어디에 교실에 뭐 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he was in the classroom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뭐 Emily was studying late last night인 거죠. 그럼 Emily는 언제? 언제 어젯밤에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뭐 하는 중이었다? 공부하는 중이었다. 네? 저 딱 봐. 축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형. 이 친구가 에밀리냐? 아니 네 형이 에밀리냐? 에밀리가 결혼시키고 싶어요. 누구 전화 왔다야? Emily was studying late last night. Emily는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에 she가 왔고 play the piano야. 네. 동사에 뭐가 보여요? 원형이요. 원형이 보이고. 그렇죠? 그럼 at that time은 무슨 뜻이고? 그때.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때. 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만 보니까 네. 그녀는 그때 피아노 연주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she didn't. didn't 뒤에 동사에 원형 과거 부정문이 되니까 she didn't play the piano at that time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Kim 안만 길어봤자 he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Mr. Kim was reading the newspaper this morning 만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녀석을 부르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were you upset? No, I wasn't. 어색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그럼 이게 어색한지 아닌지는 꼭 얘를 해봐야 되는 거죠. 말해요. 그렇죠? 좀 보세요. 좀 수업하면. 그렇죠? 아. 그래서 No, I wasn't upset. 치니까 맞는 거고 upset의 뜻은? 화나. 그렇죠. Very angry.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니까 비동사랑 함께 사용되고 그 다음에 언제의 상대방 기분 물어보는 거야? 과거! 그렇죠. 너 과거에 화났었니? 라고 Were you upset? Were you angry? No, I wasn't ups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pset이 생겼던 거니까 화났었니? 아니, 화나지 않았었어. 오케이. 비동사랑 함께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Did she help any? 누구를? 엄마를 그렇죠. 그녀가 언제 엄마를 도와줬니라고 물었어? 과거. 과거에 엄마를 도와드렸니 했는데 그녀가 언제 도와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어? 현재. 그러면 바르게 고치려면 yes, she did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한 거 2번이죠. 그 다음에 is Jack talking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뭔 소리예요? 전화통화하다 이 말이죠. Talk on the phone. 그러면 is Jake talking on the phone? 무슨 시제 질문이야? 현재 진행 시제. 그렇죠. 제이크가 현재 전화통화하고 있는 중인데 물어본 거죠. Is Jake, 네. Jake talking on the phone? No, he isn't talking on the phone. 그러니까 no, he doesn't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No, he isn't talking on the phone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are they walking home now? 무슨 뜻이야? 그들은 자 일단 그러면 언제 무슨 형 무슨 분이야? 현재 진행형 의문문인 거죠. 그렇죠. 그들은 지금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Are they walking home now? Yes, they are walking home now. 그러니까 yes, they are 뒤에 walking home now니까 yes, they do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문법책에 웬 대화를 대화 문제가 왜 나와요? 이거 문법 문제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 your brother waiting for me?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고 그럼 Was he waiting for me? 됩니까? 네. 되죠? Was he waiting for me? 뜻은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니죠. 너네 형 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니? 그랬더니 No he wasn't waiting for you. 그렇죠. 아니, 그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하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생략된 거니까 맞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왜 문법 문제인지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생략된 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시험에는 네 개, 다섯 개씩 틀리시려고? 오늘 수업 태도 아주 좋다, 오늘.
그쵸? 오늘 수업 제 짝인데? 이대로 쭉 가면 4개, 5개씩 틀릴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말,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반어법. 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저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저만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칭찬한 거지. 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아니요. 그렇죠. 정신 차리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Brian sleeps for 10 hours last night. 하고 있죠. 일단 여기 last night 나오기 전까지 보면 여기 앞부분만 보면 여기 Brian이 뭐 한대요? 잔대죠. 그렇죠. 얼마 동안 잔댑니까? 10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10시간 동안 잔다라고 브라이언에 대한 뭐를 얘기해버린 거야? 팩트. 팩트를 얘기한 건데, 그렇죠. 맨날 10시간 동안 자는 사람, 저요.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las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동사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된다? 과거가 돼야 되니까 슬립스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슬랩트가 돼야 되는 거죠. Brian slept for 10 hours last night. 그러면 for 10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그렇죠? For 10 hours 뜻이 뭐니까?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브라이언은 몇 시간 동안 어제 밤에 몇 시간 동안 잤니? 몇 시간 동안으로 할래요? 오케이. 일단 쉽게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물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하우롱 과거 시제 의문이니까 하우롱 did Brian did 나왔으니까 원래 형태인 sleep last night. How long did Brian sleep last night? 이렇게 물으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몇 시간 잤는지 묻고 싶으면 how long 대신에 how 그렇죠. how many 그렇죠. times 같은 상황으로 하고 있네. how many hours죠. 몇 시간 잤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How many hours did Brian sleep last night? How many times라고 물으면 뭐라고 묻는 거야? 몇 번 잤니죠? 몇 시간 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네요. 몇 번 잤니죠? How many times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 How many hours did Brian sleep last night? 몇 시간 동안 잤니? 뭐 그냥 대충 얼마 동안 잤니 할 때는 How long did Brian sleep last night? 구체적으로 몇 시간 잤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hours did Brian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10은? 10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many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how many hours라고 묻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4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물어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르게 바꿔 쓴 것을 끄덕이게 하고 나서 동사 속에 뭐 비동사면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가도록 만들면 되고,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속에 숨어있던 거 앞으로 가면 되고,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시가 both 했대죠.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조동사 있어 없어? 일반 동사고 조동사 없죠. 그럼 both 속에 숨어있던 뭐를 꺼내서? did를 꺼내서 did she buy a new compu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5번은 왜 틀렸어? 그렇죠. 빠져나갔는데 그렇죠. both는 did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뭐로 바꿔야 되겠다? buy로 바꿨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did she buy a new computer?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쳤으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Mr. Smith stood up. Mrs. Smith stood up. Mrs. Smith 안만 길어봤자 뭔데? She인데 네. She stood up 할 수? 있어요. 있죠. Stood는 뭐해? 무슨 형? 텐데가워요. 그럼 과거 시제 때 S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여요. 그러니까 왜 맞는 문장이죠. She stood up. 그녀가 과거에 일어섰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 weather is getting hot.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렇죠? 애가 생긴 게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be에 있는 누구를 애가 getting을 뭐로 해야 되겠다? getting으로 바꿨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be 같은 경우에 요즘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The weather is getting hot. 뭔 소리예요? 날씨가 덥다. 오케이.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get 뒤에 어떤 시가 올 수도 있고 get 뒤에 이름 시가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get 뒤에 get a present가 올 수도 있고 get a present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et hot이 될 수도 있다. 이 두 개를 왜 비교할까요? get a present와 get hot을 왜 비교할까요? 누구의 뜻이 달라져서 get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죠. 그럼 get a present는 get 뒤에 뭐가 온 거예요? 이름. 그렇죠. 무엇이 온 거? 이름이 온 거죠. 그럼 get a present의 뜻은 뭐예요? 선물을 받다. 그렇죠. 선물 받다, 선물 사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뭐하다, 받다, 사다 이 뜻이죠. 그러면 get hot은 뭔 뜻이에요? 뭐가 좋다. 오케이. 그러면 be hot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과 정도의 그래프. 이거는 이 그래프는 뭐의 그래프? be hot의 느낌이죠. be hot. is hot. 어떻단 얘기야? 덥다. 그럼 get hot은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점점 더워진다죠. get hot. 그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때진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be hot은 그냥 어떻다고 get hot은 점점 더워진다. 그렇습니까? 이게 get hot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고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become, turn, grow 등이 있다. grow hot, turn hot, become hot, get hot 점점 더워진다. 비하다고 같은 뜻은 뭐가 있을까? stay hot이 있겠죠. 아까 stay 뒤에 무슨 시 설명한 적 있죠? stay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 그랬죠. 머물다가 아니고요. 다 중2, 중3 때 시험 문제 나올 것들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잉. 오케이.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더워진다니까.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the weather is getting hot의 뜻은 점점 더워진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진행형 시제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요즘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봤네요.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B, C로 넘어가면 되겠죠.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그들은 길을 건너는 중이야. 길을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죠. 네. 그럼 크로스의 뜻이 뭐고 건너다고 건너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고 틀린 데가 없죠. They 뒤에 were가 오는 것도 자연스럽고 they were crossing에서 건너는 중이었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는 전치사 필요 없이 크로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그냥 붙일 수 있는 고 같은 애다, 비짓 같은 애다? 비짓. 비짓 같은 애다.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을 가로지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well, were you in the library then?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었고? 뭐. 너는 도서관에, 그때 도서관에 있었니? 너는 있었니? 어디에? 도서관에. 도서관에. 언제? 그때. 너는 도서관에 그때 있었니? 자, 무슨 뜻인지 얘기해달라 할 때는 끊어있기 규칙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너는 있었니? 그러면 너는 있었니? were you 부분 이상 없나요? 네. 그 다음에 in the library 되나요? 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답 쓸모가 많죠? then은? 그때. 그러면 then하고 were you가 어울리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then이 뭐에 대한 대답이고? 네. when에 대한 대답이 과거, 현재, 미래야. 그러니까 were you, were you 하고 then 잘 어울리고 과거에 넌 도서관에 있었니라고 묻고 있는 아주 괜찮은 문장이죠. 네.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E. Did the people dancing together? 무슨 얘기 하고 싶었고? 사람들은 춤추고 있는 중이었니? 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춤췄었니? 둘 중 하나겠죠? 네. 그렇죠. 함께 춤추고 있는 중이었니? 로 고치면 함께 춤추고 있는 중이었니? 로 고치면 춤추고 있는 중이었니? 로 고치면 Were the people dancing together?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어디에 있는 E에 있는 뭐를 did를 뭐로 고치든지 were로 고치든지 또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답이 두 개란 말입니다. dancing을 뭐로 고칠 수도 있다. dancing을 dance로 고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냥 막 적어놓지 말고요. E는 고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Were the people dancing together 하든지 Did the people dance together 하든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Are there dad working at the bank now?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일하고 있는 중이니? 어디서?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언제? 지금. 그렇죠. 그들의 아버지께서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 말이죠. 네. 어디가 틀렸습니까? What are? R가 틀렸죠. R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Is. 왜요? There, dad, 의 뜻은 그들의 아빠고 그들의 아빠는 안 만기려봤자. 그들의 아빠 다시 말해 그는 지금 그 은행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거. 일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일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는 누구를? F에 있는 R을 뭐로 고쳐줘야 되겠다? Is. Is로 고쳐줘야 되겠다. 자, 이거 채점할 때 선생님은 세모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죠? 자, 여기에서 B, E, F 안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발 좀. 네. 그 어떻게 어디에 있는 뭐를 뭐로 고치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 B, E, F 이런 거 안 쓰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안 써갖고 분명히 이거 뭐 B, E, F 안 쓰고 게링을 게링 고치고 뭐 디드를 뭐로 고치든지 댄싱을 댄스를 고치든지 R, E를 고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갖고 부분 점수 맞으면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20번까지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났네. 어떤 택배인가요? 다들 뭐 왜 틀렸는지 이제 뭐 선생님 뭐 풀이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아유. 그쵸. 왜 틀렸는지 이제 알죠? 알죠. 어? 다음번에 또 똑같은 문제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다 풀어야 돼. 또 틀릴 거죠? 아니요. 만나면 또 틀릴 거예요. 이게 예방접종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간염 예방 접종을 했는데 B형 간염 접종을 했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받았어요. 네? 간염 안 걸리려고 예방 접종하는 거거든요.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지 무슨 예방 접종을 하냐? 오케이.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셨는데 또 걸리신다고요? 안 걸렸다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접종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방 접종 했잖아요. 그래도 또 걸렸으면. 뭐? 뭐가 걸려요? 예방 접종 한번 더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치가 아까 사라졌나요? 이번에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따 봐야지. 자, 일단 Tony sing the song. 무슨 시제라고 쓸까 여기다가? 현재 시제. 단순 현재. 단순 현재 시제죠. 그래서 Tony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Tony는 노래를 한다. 그럼 이제 과거 진행형 하라 했으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Tony was singing a song. 하면 되겠죠. Tony was singing a song. 그리고 뜻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었잖아. 그 다음에 이번엔 단순 과거 시제로 고치래죠. 그러면 뭐라 하면 되겠다? Tony sang a song. 그렇죠. sang a song. 그 sing의 3단 변신. sing song. 그렇죠. sing sang song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데이비드 했는 말에 관로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배열하라는 얘기니까 바로 배열하면 끝에 물음표라는 거 주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 하면 되겠다? Were you at home yesterday? 라고 물었겠죠? Were you at home의 뜻은 집에 있었니? 무슨 시제에 있었니? 과거 시제에 있었니? 그렇죠. Were you라고 물었으니까
자, 여기에 물음표 안에서 틀리면 기분 좋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괄호 안에 물음표가 없어요. 예? 괄호 안에 물음표가 없지만 그래서 안 썼어요. 그러면 틀립니다. 끔찍하네요. 어? 아니, 근데 저 약간 맞다 했는데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아. 물음표도 문장의 일부입니다. Were you at home yesterday? 뭐 물음표 해야죠. Yes, I was at home yesterday.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마이크한테 어제 집에 있었냐 그랬더니 마이크가 집에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집에 있었대죠. 데이비드가 다시 I called you at noon. 내가 뭐 했대요? 전화. I called 했대죠. 네. 유한테 언제? 정우에. 정우에. 난 12시에 너한테 전화했었어. At noon. 기억나시죠? 네. At noon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In the afternoon이라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지나가면이라고 안 그러고 at noon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오케이. 나 너한테 어제 12시에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마이크 oh really? 정말이니? I didn't know that. 뒤에 생일 때말 I didn't know that. You called me at noon. 이상했죠. I didn't know that you called me at noon. 난 네가 정오에 전화했더라 것을 몰랐었다. I was taking a shower. 왜 몰랐대요? 그때 상황. 샤워하는 중이었다. 언제 무슨 형? 과거.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에 진행 중인 동작을 하고 있죠. At that time. 그때. 그때 언제? At that time은 뭐 되지 왔어요? At noon 또는 when you called me 대신 왔죠. 네. 그렇죠. When you called me의 뜻이 뭐예요? 오빠 전화. 네가 전화했을 때. 네가 전화했을 때 샤워. What are you doing now? 데이비드가 이번에 무슨 시제이면 뭔? 현재 진행. 그렇죠. 현재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고 있죠. What are you doing now? 그랬더니 그러면 현재 진행형으로 대답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만들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난 만드는 중이다. I am making a pizza. I'm making 무엇을? A pizza. I'm making a pizza. 요새 a pizza가 많이 보이네. 옛날에는 a pizza 안 보여줬는데. 됐습니까? 원래는 pizza는 공식적으로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a pizza를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3번 다 살펴봤고요. 그럼 4번 갑니다. 칼리라랍니다. 나 어제 9시에 가서 너무 많이 몇 시 일찍 왔니? 누가? 나는 언제? 오늘 아침 9시에. 오늘 아침 9시에. 뭐 했다? 일어났다. 무슨 시제라 해야 돼, 이거? 과거, 단순 과거.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라 해야 되죠. 나 오늘 아침에 9시에 일어났었다. 그리고 얘는 평서문이죠. 부정문도 네.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누구는? 너는 언제? 오늘 아침에. 어찌? 일찍. 뭐 했니? 일어났지. 무슨 시제 무슨 문? 과거 시제의 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일어났었다 먼저 해야 되겠네. 난 일어났었다. I woke up at 그렇죠. I woke up. 일어났다. I woke up. 그러니까 결국 wake의 과거형 아 뭔지 묻고 있는 거죠. waked 쓰고 있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잘났다. I woke up. 그 다음에 자 오늘 아침도 when이고 9시도 when인데 큰 시간부터 얘기해 작은 시간부터 얘기해 시간. 영어의 특징이죠. 우리말로 거꾸로 한다 그랬죠. 이런데 그래서 I woke up at 9 this 아 o'clock까지 써야 되네요. o'clock this morning. 그러니까 I woke up at 9 o'clock this morning. I woke up at 9 o'clock. 나 오늘 아침, 뭐야, 7시, 9시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났니? 할 차례죠? 네. 넌 일어났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Did you wake up? Did you wake up? 됐습니까? 넌 일어났니? Did you wake up? 어찌? Early. 언제? This morn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id you wake up early this morning? 그러니까 이걸 출제한 이유는 과거시제 평소문과 과거시제 의문문을 만들 줄 아느냐 하고 wake의 3단 변신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 9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At 9 o'clock this morning 해야지. This morning 9 o'clock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타임이라 한다 했죠? At 9 o'clock 이런 걸 보고 무슨 타임? 시간. 그렇죠. Clock time이라 한다 했죠. Clock time은 시계 바늘이 손가락으로 뭐 하는 느낌? 그래서 뭐 쓴다 전치사? At 쓴다 했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림과 일치하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현재 진행형 시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참 희한합니다. My를 쓰고 난리 났어요. 그쵸? 그럼 얘 남자야 여자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말로 먼저 무슨 얘기하면 돼? 그는 샌드위치 먹는 중이다 이거 하란 말이죠. 그쵸? 그럼 그는 먹는 중이다 하는 두 가지 동사를 쓸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he's eating 할 수도 있고 he's having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 having 안 넣는다면서요? 먹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He's having a sandwich 하면 되겠죠. He's eating a ham sandwich.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뭐죠? 우리말 해야 되겠죠. 그녀가 뭐하고 있는 중이다요? 현재 진행형 하라 했어요, 현재 진행형. 그녀가 현재 앉아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하면 되겠네요. 어디에? 그 벤치 위에 앉아있는 중이다 하면 되겠죠. 그럼 그녀는 앉아있는 중입니다. She is sitting. She is sitting. 왜 하필이면 sitting을 쓰라고 했을까? T 두 번 쓰나 안 쓰나 보겠다 이 말이죠. She is sitting. 뭐 더 벤치? On the bench. 안 되겠죠. She is sitting on the bench. 그녀는 벤치 위에 앉아있는 중입니다. Where is she sitting? She is sitting on the bench. What is he eating? He's eating a sandwi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훈이가 쓴 글 속에 A, B, C, D에 알맞게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A, B, C, D에 있는 녀석도 바르게 하면 I was busy yesterday. 일기 같은 글이네요. 됐습니까? 글의 종류는 뭐다? 다이어리죠, 다이어리. I was busy yesterday. 어제 바빴다. My cousin이 뭐 했다? came 했다. 어디로? To my house. 우리 집으로 왔답니다. 사촌의 집에 놀러 왔어요. We were moving furniture. 우리는 뭐 한 중이었대요?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우리는 옮기고 있는 중이었다네요. 뭐를? 퍼니처가 뭐예요? 가구죠, 가구. 우리는 가구를 옮기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furniture. furniture 세수? 없죠. 딱 봐도 없죠. 퍼니처 셀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가구를 당연히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어 단어인 퍼니처는 못 셉니다. 그럼 가구 하나는 뭐라 그런다? A piece of furniture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가구 분명히 못 센다고 얘기했어. 뭘 보고 하냐? A furniture도 아니고 furniture도 아니죠, 지금. 오케이, okay, we were moving furniture. 그래서 뭐 각각 시제 좀 이따 하고 있고요. He helped us. 또 he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가 우리를 도와줬답니다. My mother. 오케이, 우리를 위해서 점심 요리를 해주셨으니까 cook의 형태는 당연히 cook도 하면 되겠죠. My mother cooked lunch for us. us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I was busy yesterday. My cousin came to our house. We were moving furniture. He helped us. My mother cooked lunch for us. We ate some salad and steak. Salad랑 cake, steak 먹었죠? some 뒤에는? 빨리빨리 좀 하자. 셀 수 있는 복수, 셀 수 없는 단수. 됐습니까? 아직 덜 익혀졌나요? some 복수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salad 셀 수? 없죠. 스테이크 셀 수? 없죠. 그러니까 some 뒤에 지금 단수 형태로 있는 거죠. We ate some salad and steak. 샐러드랑 스테이크를 먹었답니다. I washed the dishes. 내가 한 일은? 설거지 했대죠. I went swimming. 나 수영하러 갔답니다. With my uncle. 누구랑 같이? 삼촌이랑 같이. cousin 아닙니다. 삼촌과 같이. 언제? 오후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at night. 이런 거 통째로 외우라 했죠. 네. 오후에 삼촌과 같이 수영하러 갔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친구를 in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뭐 했다니까? 만났다. 그러니까 meet이 아니고 네. met 하면 되겠죠. 단순하고 이제.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그러니까
친구를 수영장에서 만났다. Meet met 매시죠. 미세 과거형 매시고요.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So he was learning to swimming. 그는 뭐 하는 중이었대요?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중. 그렇죠. 수영 배우고 있는 중이었죠. 저 배우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샀단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럼 우리 간식 샀다 하고 싶으면 we bought 하면 되겠죠.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하고 있죠.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스낵스 할 수 있어요. 있죠. some 뒤에 복수형 왔죠. 그치 규현아? 네? 맞지? 두 시간 스트레이트로 막 이렇게 집중하기에 좀 힘들죠, 아직. 그쵸? 네. 여러분들 처음에 힘들었잖아, 그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힘들고 있고. 남학생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학생들 좀 늦대요. 초이 졸다가 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하겠죠. And had them together. 헤드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we had a great time. 우리가 뭐 했답니까? 저 끝내주는 멋진 시간을 보냈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고쳐봤습니다. I was busy. 그 다음에 my mother cooked lunch. 그 다음에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그 다음에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됐고요. 그 다음에 Did Jihoon meet his uncle in the swimming pool? 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No, he didn't. 그렇죠. No, he didn't죠. 어? 누군가 만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얘를 yes, he did로 바꾸고 싶으면 질문을 어떻게 뜯어고치면 되겠다? Didn't Jihoon meet his friend? 그렇죠. uncle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His friend. 그렇죠. his friend라 해야지 yes, he did가 되는 거죠. 그니까 그럼 삼촌이랑 같이 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삼촌이랑 같이 간 거지 수영장에서 만난 게 아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좋은 서술형 문제들인 거. 삼촌 뭐. 삼촌 나왔네. 예스지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 삼촌 만난 게 아니고 삼촌이랑 같이 간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일단 시제 파트 부분 쭉 표시하면요. 뭐 이렇게 된 거죠. 얘랑 이랑 오케이. 그래서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일단 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갖고 있다? 무슨 시제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시제. 근데 좀 다른 게 몇 놈 있어요? 두 놈 있죠. 네. 그렇죠. 칠할 때 보고 있어야지 대답이 바로 나오죠. 누구랑 누구예요? were moving이랑 was learning 둘만 조금 다르죠. 얘 둘은 무슨 시제예요? 과거이면서 과거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to swim에 대한 얘기 할 차례네요. 그렇죠. 아, he부터 할까요? 네. 그럼 h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My cousin. 그렇죠. My cousin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제 바빴는데 바빴던 이유는 가구도 옮기고 설거지도 하고 삼촌이랑 수영도 가고 친구랑 같이 간식도 먹고 하느라 바쁜 거죠. 그렇죠. 어제 했던 얘기, 일을 다 얘기했죠. 내가 얘가 시작할 때 I was busy yesterday 라고 얘기해. 어제 바빴다 했는데 왜? 아, 가구도 옮겼고 사촌도 왔고. 그쵸? 같이, 사촌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쵸? 오후에는 삼촌이랑 수영장도 갔고. 맞습니까? 네. 거기서 친구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놀기도 했고. 이러느라고 바빴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스는, 아, 어스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가족이겠죠? 그쵸? 네. My cousin helped my family. 맞습니까? 나의 가족을 도와줬고. My mother cooked lunch for us. 어스에 대한 얘기. 그렇죠. My cousin and me죠. 사촌과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촌과 삼촌을 위해서 요리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삼촌은 언제 만나요? 오후에 만납니다. 그 다음에 we ate some salad and 그러면 we는 뭐 대신 왔어요?
My cousin and I. 됐습니까? My cousin and I ate. 사촌하고 나하고 뭐, 샐러드와 스테이크. 엄마가 해주신 요리는 뭐였다? 샐러드와 스테이크. 그렇죠. 스테이크? 와, 좋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난 뭐 했다? 설거지를 했다. 됐습니까? 오후에는 뭐 했다? 누구랑 같이 어디 갔다? 수영하러? 수영하러 갔다. 그렇죠. Go doing 보이죠? 네. 됐습니까? 뭐뭐 하러 가다. Okay,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He was learning to swim. 자, 그럼 to swim에 대한 얘기. 그렇죠, 는 것이죠. 그래서 뭐처럼 쓰인 to 부정사? 자, 너무 빠르니까 왜 명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에 일단 얘가 명사적인 이유 첫 번째, 이 문장의 뜻이 뭐다? 그는 수영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그렇죠? 수영하다가 뭐 됐으니까? 수영하는 것 됐으니까. 두 번째 이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as he learning이죠. 그쵸,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명사적이다.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니? 수영하는 것. 세 번째 이유, 얘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다? It. It으로 바꿀. He was learning it. 그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얘를 투부동사의 문명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바로 나오겠죠.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헤드에 대한 얘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왜? 댐은 뭐 대신 왔어요? 스낵스. 그렇죠. 더 스낵스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친구 만나서 한 일은 뭐예요? 간식 사고 간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 내용파. 그러니까 삼촌이랑 같이 간식 먹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죠. 모르죠, 그건. 삼촌이 옆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간식을 같이 먹은 사람은 누구랑 누구? 지훈과 친구.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위가 뭐 대신 왔으니까. My friend and I. 됐습니까? My friend and I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됐습니까? 그렇게 아주 한땀한땀 물샐틈 없이 뽑았습니다. 아닌가요? 이 정도면 물이 셀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봤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 시제 완벽하게 마스터한 거죠? 네. 몰라요. 아닌가요? 어, 모르겠네요. 모른다고?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책들 가지고 다니세요. 또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 잠깐만.